아이고 여긴가? 안녕하세요, 여기 형입니다. 오늘 드디어 의자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 시작은 백패킹 의자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일단 의자를 한번 볼까요? 제가 의자가 20개가 좀 넘는다고 했죠? 일단 한번 깔아볼게요. 아이고, 요거 요 녀석, 요거는 악세사리니까 좀 이따 알려드리고요. 그 요거 그리고 또 갖고 올게. 자, FD 체어, 딜터스 체어, 그리고 제가 요즘 좋아하는 체어 두 종류, 거기다 오토만, 많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노우피크 로우 체어랑, 하나 더 있다. 저의 캠핑 첫 의자 릴렉스 체어입니다. 아차, 요렇게 그 의자가 있는데 거의 한 10년 동안 하면서 구입해 왔던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작은 거부터 백패킹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요거는 이게 뭐라고 하더라? 아 맞아. 자, 이거는 캠핑용 스틸 의자 같은 건데 어떻게 보면 다들 아는 낚시 의자라고도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걸로 앉아서 의자처럼 쓸 수 있는 건데 되게 작죠? 근데 얘는 의자로서의 역할은 조금 그렇게 강하지가 못해요. 좀 약한 편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앉아 있을 수 있는 건데 되게 쉽게 망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의자보다는 다른 의자에 앉았을 때 다리 올려놓거나 그럴 때 좀 많이 쓰는 의자예요. 그리고 뭐 어떤 일본 캠퍼는 여기다가 뭐 이렇게 판때기를 놓고 진짜 작은 테이블로도 쓰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거는 뭐 다들 아시는 그런 스틸 의자인데 간단하게 접히기도 접히고 슬림하게 갖고 다닐 수 있는 의자죠. 근데 이거는 의자라기보다는 다리 올리는 의자로 많이들 쓰죠. 그 다음 백패킹용 펠리눅스 그 미니 체어예요. 어떻게 보면 어린이용 의자라고도 볼 수가 있죠. 되게 작죠, 이것도. 작고 얘는 이게 이렇게 안 돌아가게 보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항상 위에를 먼저 하고 밑에를 하는 거죠. 근데 얘 장점은 네, 작기도 작지만 저 같은 성인이 이렇게 간단하게 앉아있을 수는 있어요. 좀 죄송스럽지만 조금 덩치가 있으신 분들은 바로 부서지겠죠? 저는 그 한 72kg, 73kg 이렇게 나가는데 네,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근데 택티컬로 나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물병 넣을 수 있는 거 기본으로 제공돼서 예전에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옆에 조금만 주머니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네임태그 붙일 수 있게 벨크로 처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가볍게 다닐 때 얘를 많이 갖고 다녔고, 얘를 갖고 다닐 때 조그만 미니 테이블 있잖아요, 그걸 같이 갖고 다녔었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잘 갖고 다니던 녀석이었고요. 요거는 그러면은 하나씩 비교 체험할 수 있게 세팅을 해놓을게요. 그럼 이거는 여기다 두고 다음에 바로 뭐 헬리눅스 체어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제가 주로 많이 쓰던 거는 이거예요. 요거는 그라운드 체어라고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제가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많이 갖고 다니던 의자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점은 이렇게 바닥에 놓고 그라운드 체어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 전에 한번 설명했었던 적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허리의 각도를 조절을 할 수도 있어요, 편하게. 그리고 뭐 낮은 텐트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기대고 있을 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거를 똑딱이를 이렇게 뺐을 때는 그냥 깔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바닥 위에 이렇게, 이게 약간 그래도 단열이 돼가지고 겨울철이나 이럴 때도, 그리고 뭐 딱딱한 데서도 앉기가 되게 좋아요. 여기 안에가 약간 폼이 돼 있어가지고 되게 쿠션도 있고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초창기에 사서 지금까지도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보시면은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다 까진 거 보이시죠? 까진 거? 네, 정말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요게 요 부분도 약간 어디 이렇게 찍을 때 데미지 안 가게 우레탄 작업이 돼 있었는데 하도 오래 써가지고 이게 좀 까지긴 까졌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요거를 어떨 때 쓰냐면은요, 지금 보여드리는 게 낫겠지? 자, 뜯지도 않았었네? 자, 이게 뭔지는 아실 거예요. 펠리눅스에서 나온 벤치잖아요, 벤치. 내가 이거를 한 번도 안 깠었단 말이야. 자, 벤치 의자 바로 가야겠다. 펠리눅스 벤치 의자인데 요거는 그거죠, 간단하게 앉을 수 있는 벤치 의자이긴 하지만 얘도 단점이 등받이가 없어요. 얘는 등받이가 없는 모델인데 이거 이렇게 합체를 하고 약간 미니 야전 침대 같은 느낌이죠. 그냥 한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를 먼저 보여드리려고 한 건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결착 부분은 야전 침대랑 똑같아요. 이렇게 하고 걸고 이렇게 딱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오, 되게 커 보이네. 근데 얘는 이렇게 보조 주머니처럼 이렇게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원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렇게 앉아 있거나 뭐 이렇게 있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기대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라운드 체어가 있으면은 얘도 편하게 이걸 이렇게 뒤에다 놓고 이렇게 등 기대서 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받이 없는 의자들은 이 그라운드 체어 있으면은 아주 그냥 훌륭하죠.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야전 침대에서도 이 그라운드 체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만약에 야전 침대 같은 거라고 친다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앉아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그래서 그라운드 제어가 이렇게 같이 응용할 수 있어서 하나쯤은 있으면 참 좋아요. 예전에 품절됐었는데 갑자기 다시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라운드 제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라운드 제어, 예전에 에어매트 리뷰 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도 똑같은 그라운드 제어인데 이렇게 이게 얘도 그냥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얘는 좀 넓어가지고 바람을 좀 채워주는 게 편하긴 해요. 근데 내가 에어 펌프를 어디다 놨지? 아, 왔다 찾았다. 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얘의 장점은 에어를 넣으면은 되게 폭신폭신하다는 거죠. 그건 뭐 당연한 거고. 자, 이런 식으로 폭신폭신한데 뭔가 조금 불편한 감은 있긴 있어요. 얘는 바람을 더 땡땡하게 넣어주면은 좋으려나? 얘는 이렇게 에어가 펴지려고 하는 반발력이 있어서 막 이렇게 접히려고 하진 않아요. 이렇게 접으려고 해도 땡! 이렇게 되는데 펴지려고 하는데 그 펴지려는 탄성을 잡아주는 거죠? 아이고야! 자, 이런 식으로 탄성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편한 것 같으면서도 살짝 애매해요, 느낌은. 근데 뭐 엉덩이가 겨울철에 쓰기에 엉덩이도 따뜻하고, 그리고 유사시에 에어매트로도 쓸 수 있고 뭐 그런 녀석이죠. 두 번째 그라운드 제어예요. 그 다음 그라운드. 자, 다음 거는 요겁니다. 스페아에서 나온 그라운드 체어. 근데 이거는 솔직히 조금 비추천합니다. 비추천하는 이유는 이거 아시죠?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아, 솔직히 이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딱 펼쳤을 때 코베아께 아니더라도, 자, 이게 뒤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나와서 뒤에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좌식 의자 같은 느낌. 이거 이렇게 펼쳐지고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팔걸이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의 단점이 뭐냐, 자 보시면은 뭐가 단점이냐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팔걸이 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라운드 제어는 이 뒤에 이렇게 지지해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기댔을 때 이 앞에가 올라오면서 허벅지 쪽을 이렇게 잡아줘요, 위로. 근데 얘는 이게 없으니까 이렇게 계속 앉아있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앉아있다 보면 이렇게 밀려서 앞으로 엉덩이가 빠져요, 미끄러워서. 그래가지고 오래 앉아있다 보면은 계속 이게 이렇게 밀려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엄청 불편해요. 면바지나 이런 건 괜찮은데 뭐 나일론 바지라든가 그런 미끌미끌거리는 소재의 바지를 입으면 그냥 사정없이 미끄러져요. 그래가지고 되게 불편하죠. 그래서 잘 안 씁니다. 예전에 뭣도 모르고 그냥 색깔이 좀 귀엽잖아요. 그래서 샀던 녀석이었죠. 정말 부피도 쓸데없이 크고 불편하고, 저희 캠리니 시절 때. 그리고 이거 각도도 이게 뒤로 이렇게 더 안 되니까 뭔가 불편해요. 접었을 때 헬리녹스 미니 체어보다 더 크죠? 그라운드 체어 주제. 네. 아무튼 얘는 제가 제일 잘못 산 녀석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가장 제가 좋아했던 헬리녹스 체어보다 좋아하는 컴팩트 체어예요.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커밋 체어라고 하죠. 이게 원래 유래가 미국에서 모터사이클 타시는 분들이 오토바이 여행을 하면서 앉을 의자를 생각하다가 만들었다고 하는 의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미국 거고요. 그리고 나무로 되어 있고 수제 의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조금 비싸긴 비싸는데 근데 저는 이 의자가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샀습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 조립해 보면은 아마 아, 이 의자라고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항상 저는 분리를 해서 갖고 다녀요. 이게 원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끼고, 여기도 이렇게 끼고, 이것도 여기도 이렇게 껴주고, 그 다음에 등받이와 다리 부분에 있는 이 부분을 걸쇠를 들어 올려서 밀어서 눌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모양이 잡힙니다. 여기도 똑같이 먼저 한쪽을 껴놓고 쇠를 위로 올린 다음에 이 홈으로 이렇게 밀어서 넣어서 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완성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러니까 되게 클래식한 의자죠. 요게 또 옵션이 두 개가 있어요. 의자만 사면 섭하죠. 옵션을 샀는데 뭐냐면은
이거 두 개입니다. 하나는 연장다리, 그리고 하나는 컵홀더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쓰는 거냐면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홈이 있단 말이죠. 홈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열려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자, 그리고 열어서 옆에다 이렇게 껴서 여기 나사 있잖아요, 나사 부분에다가 이렇게 껴주는 거예요. 이렇게 딱 미끄러지지 않게 잡아주는 거죠,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유겁 같은 걸 이렇게 꽂는 거예요. 이렇게 꽂아서 쓸 수 있는 거. 깔끔하죠? 그리고 이게 잠깐 천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잘못하면 이렇게 약할 수도 있긴 한데, 얘는 오리지널 커미체어에서 나온 컵홀더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요거, 요게 뭐냐면은 커미체어의 포지션을 높여주는 연장 다리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두 개가 한 세트예요. 두 개는 짧고 두 개는 길어요. 이렇게 앞뒤가 있는 건데, 보시면은 짧은 거를 앞에다 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끼는 게 되게 간편한데, 여기 이렇게 나사 홈이 있는데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여기 홈이 또 이렇게 있어요. 홈이 그럼 이거 들어 올리고 낀 다음에 이렇게 낮아주면 여기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거고, 뒤에도 똑같이 이걸 들어 올려서 이렇게 해서 잡아주는 거죠. 얘도 똑같이 살짝 들어 올려서 홈에 걸리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포지션이 되게 높아져요. 딱 한번 앉아볼까요? 딱 앉으면 딱 이렇게 엄청 높아져요. 다리가 이렇게 접었을 때 딱 이런 식으로 구부러지지 않게 이렇게 딱 높이가 높아져요. 근데 이 포지션이 스노우피크의 FD 체어랑 살짝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FD 체어를 제가 갖고 다니다가 660 높이에서 FD 체어를 많이 쓰는데, 그 FD 체어는 부피가 크잖아요, 접었을 때. 그래서 한참 갖고 다니다가 그게 너무 부피가 커서 이 녀석 연장다리를 구해가지고 높이를 높여보니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패킹도 작게 되면서 높이도 높은 의자에 대안은 이 커미체어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커미체어를 가장 좋아합니다. 가장 좋아하고 선호하고 클래식한 이 느낌도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전부 다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약간 니스 같은 걸로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까칠까칠하지도 않고 뭐 그렇습니다. 되게 약간 미국 감성이 느껴지는 그런 의자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커미체어, 평소에는 이렇게 접어서 갖고 다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접어서 간편하게 가지고 다니다가 펼쳐서 쓸 수 있고, 비슷하죠? 콜맨에서나 뭐 이런 저런 데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아무튼 저는 이 의자를 가장 좋아라 하는 의자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어디 보자, 갖고 다니기 편한 의자, 백패킹 의자, 다들 아시는 체어1입니다. 헬리녹스죠? 지금의 헬리녹스를 만들어준 그런 의자라고도 볼 수 있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의자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너무 흔들려요. 뒤틀린다고 해야 되나요? 자, 이렇게 금방 만들었죠? 포지션은 커미체어 로우모드랑 비슷한데, 이게 쓰다 보면은 은근히 의자의 착석, 그래, 착석했을 때 느낌이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뭐 그냥 쏘쏘한 정도? 그냥 바닥에 앉거나 그런 것보단 뭐 편한 정도? 그냥 얘의 장점은 작은 패킹인 거였죠. 가볍고 작은 패킹. 그래가지고 저는 이 의자를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냥 어디 오지 갔을 때 뭐 조금 짐의 무게를 줄이고 싶을 때만 선택하는 의자지, 평소 오토 캠핑 다닐 때는 거의 쓰질 않는 의자입니다, 저는. 뭐 그렇다고 뭐 다 개인 차이니까, 헬리녹스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은근 헬리녹스가 많네. 그 다음에 아유,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의자 체어2입니다. 자, 여기 뭔지 아시죠? 그라운드 시트인데, 이게 뭐냐면은 모래사병 같은 데 갔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바닥으로 빠지지 않게 해주는 그런 건데, 제가 얘부터 조립을 할게요. 헬리녹스 볼핏 같은 거 있죠? 네, 근데 볼핏을 제가 안 달았습니다. 체어2. 근데 제가 헬리녹스 의자를 몇 개 있으면서 느낀 건데, 의자가 종류가 좀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이 규격이 다 달라요. 너무 달라.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안 맞다. 요것도 원래 정확히 맞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얼추 맞는 거일 뿐이지. 헬리녹스 체어는 이 다리가 얇으니까 앉아있다 보면은 모래 같은 데 쓰면 계속 빠져내려갑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 이런 게 있는 건데, 얘는 원래 이거 전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자마다 이 사이즈가 다 다르니까 뭐 옵션을 다 따로 사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약간 하나의 플랫폼으로 이 다리 높이만 맞춰서 하지, 왜 굳이 이 간격까지 다
이상하게 뒤틀리게 해가지고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왜냐면 요것도 똑같은 구조의 의자인데 얘는 뭐야? 아무튼 블랙 버전인데 이게 선셋이었나? 이 의자가 뭔지 모르겠네? 아무튼 블랙 에디션이라고 해서 나왔었을 때 산 건데 뭐 선셋인지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뭐 귀찮아요.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프레임 두께도 얘는 더 두꺼워요. 일단 달아주고 자 보시면 빨리 만들었던 이유는 이거예요. 포지션이 완전 다르죠? 얘가 좀 높아요. 얘가 선셋이었나? 자 보시면 넓기가 다르죠? 이 시트가 얘한테는 또 안 맞아요. 근데 보면은 선셋용이라고 써져 있긴 한데 아니에요 안 맞아요. 그리고 얘 옵션 중에 하나가 있는데 자 여러분 뭔지 아시겠나요? 이걸 왜 샀는지 모르겠지만 캠프 체어, 선셋 체어, 체어 원 엑스라지 뭐 이렇게 흔들 의자입니다. 흔들 의자 만들어주는 액세서리인데 이렇게 껴주는 거예요. 이게 아마 선셋 체어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네 세상 불편합니다. 와 이렇게 막 뒤틀리고 와 이거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밀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진짜 시대의 망작이죠 망작. 이 의자 같은 체어2 의자 같은 경우에도 안 안고 있으면 이게 앞으로 이렇게 밀려가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밀려요. 그래서 엄청 약간 불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나마 좋은 점은 여기 이렇게 머리 이렇게 기댈 수 있다는 게 좀 좋긴 좋은데 뭐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옵션 요게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저 펠리녹스 의자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많냐? 이해할 수 없네? 나도 나를 잘 이해할 수가 없네?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미리 써져 있어요. 한번 설치를 해봐야겠네. 13mm 체어2는 좀 얇아서 13mm가 들어가네요. 자 이번 옵션은 어떻게 보면 전용 차양막 같은 건데 펠리녹스 이거 뭐라고 무슨 뭐 쉐이드였나? 아무튼 그늘막이죠 그늘막.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걸 이렇게 조립을 한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껴줘요. 끝까지 이렇게 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요 비닐 같은 거를 여기다 이렇게 껴줍니다. 그 다음에 요 후크가 있어서 후크를 끼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늘막 해주는 겁니다. 이 와이어로 뒤로 뭐 접혀지지 않게 풀러서 끝에 프레임에다 묶어주는 건데 이게 뭐 한여름에 잘 나가진 않지만 의자 하나에 이렇게 했을 때 그늘 딱 막아주고 얼굴 타는 거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의자죠. 네 이것도 세 개나 있네요. 종류별로 다 할 수 있게 탕 컬러랑 빨간색. 아이고 보시면 쓸데없이 두 개가 더 있어요. 왜 샀니? 왜 샀어? 잠깐 여기다 놓고 그리고 이거 진짜 흔들 의자 절대 돈 주고 사지 마세요. 와 이거 왜 만들었니? 난 또 왜 샀니? 왜 있는지 모르겠네. 거의 쓰지도 않았어. 그리고 요거 맞다. 요 의자를 말하기 앞서 이 체어 1에 대한 또 추가 옵션이 있어요. 추가 옵션 바로 요겁니다. 요거는 근데 솔직히 겨울철에 쓰는 거거든요. 뭐냐면은 오리털 커버입니다. 오리털 커버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원래 겨울에 쓰기에는 좀 춥잖아요.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겨울철에 따뜻하게 뭐 앉아 있을 수 있는 겨울용 커버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뭐 조금 따뜻한 편입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헬리녹스 의자는 좋아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갖고 있는지는 몰랐네요. 생각해보니까 아이고야 많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네 유튜브에서도 좀 보신 분 있겠지만 조립식 흔들 의자입니다. 저 헬리녹스 저 흔들 의자보단 100배는 좋아요. 니모에서 나온 스타게이저라는 의자인데요. 정말 프레임이 무식합니다. 무식하게 생겼어요. 엄청 무식하게 생겼어요. 오, 되게 단단하기도 단단하고 그리고 얘가 약간 무광 코팅이었는데 기스는 어쩔 수 없어요. 다 이해하셔야 돼요. 기스 나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설치는 되게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들어서 요 선이 꼬이지 않게 하고 여기 후크 눌러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여기 끝에다 이렇게 끼는 거죠. 요것도 글씨가 써져 있는 부분 위로 해서 이렇게 써주고 자 그 다음에 요걸 들어 올린 다음에 여기도 프레임이 있어요. 이 프레임을 여기 끝에다가 이렇게 해서 껴주는 거죠. 껴주면 완성입니다.
제품 들이자. 그리고 얘는 이 쿠션을 이 끝에다가 달아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게 엄청 크죠. 그리고 저는 얘가 메쉬로 되어 있어요. 메쉬로 산 이유는 여름철에도 시원하게 앉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훨씬 헬리녹스 의자보다 더 재밌고 좋아요. 그리고 포인트는 얘를 이렇게 앉아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젖히면은 이 특이한 구조로 이렇게 해먹처럼 이런 식으로 뒤집어서 누워 있을 수가 있죠. 편하고 좋습니다. 근데 좋긴 좋은데 얘도 살짝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은요, 자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여기가 이 어깨를 이 부분이 이 끈 부분이 제 어깨를 여기서 이렇게 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아버려요. 쭈그리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래 이렇게 누워 있다 보면 이게 이렇게 몰려가지고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느낌이 그거를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여기가 되게 불편하고 답답한 느낌이 와요. 초반엔 괜찮은데 오래 앉아 있으면 좀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되긴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막 뭐가 결리는 느낌이 나가지고 전에 되게 오래 앉아 있었는데 네 조금 뻑적지근해지더라고요. 몸이 계속 이렇게 움츠려 있는 상태로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얘도 그렇게 오래 쓰기에는 편한 의자는 아니다라는 거, 몸이 조금 피곤해진다는 거, 편하지만 피곤해진다는 거, 이거 이 말이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지만 착석감은 좋은데 오래 앉아 있으면 뭔가 피곤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생각보다 오래 앉기에는 좀 불편한 녀석입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작게 패킹이 되는 의자들을 지금 보여드렸고요. 다음에 의자는 약간 오토 캠핑용 릴렉스 의자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제가 진짜 맨 처음에 샀던 릴렉스 체어예요. 마운틴 이퀴먼트? 네, 아무튼 그런 중저가 브랜드 의자죠. 자, 요거는 제가 원래 이게 센데 차갑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어디서 만 원짜리 그런 거 사가지고 이렇게 껴놓은 거예요. 옛날에 10년 된 의자입니다. 근데 편해요. 얘 진짜 은근히 편하고 또 얘만한 녀석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가장 기본이 되는 릴렉스 체어고 아까 그 스툴 있으면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쉴 수 있는 거죠. 네, 아주 좋습니다. 편하고 좋아요. 뭐 말이 필요한가요? 저렴하고 오랫동안 버리지 않고 뭐 망가진 것도 없어요. 망가진 적도 없고 진짜 오랫동안 써오고 있습니다. 다른 의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잘 안 갖고 다니게 되긴 하죠. 그 다음에 이거 의자를 계속 펴놓을 수가 없네. 너무 크네. 다 좀 접어야겠네. 좀 접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스노우피크에서 나온 로우 체어, 아이보리 로우 체어입니다. 자, 얘는 진짜 좋아요. 얘도 꼭 편해요. 와, 이렇게 얘는 약간 땅땅한 맛이 있어요. 땅땅한 맛. 포지션이 나름 편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즘엔 없는데 이것도 저기에요. 스노우피크에서 나온 얘 전용 속바지. 얘도 이렇게 옛날에 나왔던 거예요. 요새는 안 나오는데 어딨냐? 물컵 어딨냐? 이렇게 컵바지, 로우 체어형 컵바지도 있습니다. 요새는 안 파는 것 같던데 아무튼 그냥 컵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 되는데 이거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로우 체어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좋아했던 체어 중에 하나가 스노우피크 테이크 체어류였어요. 근데 테이크 체어도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보시면 하나는 그냥 일반 테이크 체어, 이거는 포지션이 조금 높아요. 포지션이 약간 FD 체어 정도 높이가 돼요. 그리고 얘의 장점은 뭐 분위기도 분위기지만 이 커버를 떼가지고 세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얘는 약간 앉다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Y자로 돼 있어요. 끝에 Y자로 돼 있어서 이렇게 공손한 의자가 돼요. 자동적으로 여기가 이렇게 모아지죠. 허벅지를 이렇게 눌러줘요. 그래서 조금 오래 앉다 보면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괜찮은데 어느 정도 앉다 보면은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조금 작은 거라서 그렇게 의자가 편한 의자는 아니에요. 솔직히 그냥 약간 보기에 좀 이뻐 보이죠. 캔버스 원단에 나무 프레임을 사용했던 의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테이크 체어 롱, 정말 얘도 많이 쓰고 좋아했던 녀석이에요. 디자인적으로는 가장 이쁘다고 생각했던 의자였죠. 다른 의자를 알기 전까지는. 요거는 이렇게 팔걸이도 천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되게 뭐 이렇게 아차거 이런 느낌 있잖아요. 릴렉스 체어는 얘는 그게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기댈 수 있게 테이크 체어 롱이고, 근데 포지션은 FD 체어보다는 좀 낮아요. 그리고 로우 체어보다는 살짝 높고 약간 중간 정도의 느낌의 체어예요. 근데 얘도 조금 오래 앉다 보면은 이게 공손해지죠.
똑같이 공손해지는데. 그리고 이것도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제가 살 때는 이게 한 17만원 돈 했었거든요. 근데 뭐 세월의 흐름은 장사가 없다고 요새 가격 보니까 20 얼마 하더라고요. 27만원? 거의 10만원이 올랐죠. 그때 두 개 사놓고 왜 하나만 샀을까. 아깝네요. 아무튼 디자인적으로는 참 이쁘다고 생각하는 체어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고.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갖고 있는 릴렉스 체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접으면서 해야겠어요. 다음 릴렉스 체어는 요 유니프레임 릴렉스 체어인데, 자, 유니프레임 거. 짠! 보시면 얘도 포지션은 약간 높은 편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약간 신경을 많이 쓴 티가 나긴 하죠. 손잡이 있고, 그리고 올 블랙이고, 여기 뒤에 얘는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가 있는데, 그거 말고는 크게 뭐 좋은 점이라고 하기에는 뭐, 비슷하죠. 얘도 그냥 일반적인 릴렉스 체어 느낌이에요. 얘는 이렇게 목을 기댈 수가 없어서 좀 졸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나름 이쁘다고 생각해서 갖고 있습니다. 아우, 릴렉스 체어는 얘도 근데 일반 릴렉스 체어랑 느낌은 비슷해요. 다 거기서 거기니까요. 여기까지는 릴렉스 체어고, 그리고 자, FD 체어입니다. 가장 간편하게 필 수 있고 포지션도 높은 FD 체어. 편하기도 살짝 편하긴 한데 단점은 부피죠. 접었을 때 부피가 너무 커요. 그리고 이 의자는 스노우피크 IGT 쓰시는 660 높이 의자에 맞는, 하이모드의 테이블에 맞는 의자예요. 그래가지고 요새 뭐 하이모드가 대세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게 뭐가 하이모드면 어떻고 로우모드면 어떻고, 저는 그게 그렇게 유행을 따지는 편은 아니라서.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와인색 컬러죠. 스노우피크 FD 체어. 편하긴 편한 것 같은데 얘도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크다는 거, 엄청 크다는 거 접었을 때. 근데 이게 부피가 크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거의 비슷하죠. 보시면 이렇게 커미 체어 높이와 FD 체어 높이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저라면은 그 하이 모드에서 했을 때 이 FD 체어보다는 이 커미 체어에다가 이렇게 연장다리를 껴서 쓰는 걸 선택한 거죠. 이게 패킹이 더 좋게 되니까. 이거 되게 부피가 엄청 커요. 생각보다 이렇게 했을 때 이 큰 거를 갖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아까 그 부피 커미체어 부피 보셨죠?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접었을 때 약간 이렇게 되면 뭐 부피는 좀 이 정도 되지만 접었을 때 이 느낌이잖아요. 이거는 막 여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래서 잘 안 갖고 다니게 되는 거죠. FD 체어, 이렇게 FD 체어가 있고, 그래서 커미 체어의 연장다리가 대안입니다. 저에게는, 저의 승용 캠퍼였던 저로서는 이렇게 패킹이 작게 되는 게 가장 베스트였죠. 저것만한 게 없었죠. 네, 그리고 잠깐 정리를 하자면은, 와, 뭐가 이렇게 많니? 아이고.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그 전에 요것도 있죠. 이건 파이브로 디렉터스 체어예요. 이 나무로 되어 있고요. 아, 왜 이렇게 안 들어가냐. 아, 됐다. 요것도 포지션이 꽤 높은 체어입니다. 얘도 660 FD 체어 느낌의 사이즈의 체어예요. 나무로 만든 의자. 이뻐요. 이뻐서 샀어요. 색깔도 그렇고 마음에 들어서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냥 이뻐서 샀죠. 이뻐서 샀던 의자고. 자,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의자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아이고. 잠깐 여기다 놓자. 제가 좋다고 다 좋은 거 아닙니다. 뭐, 제가 뭐 의자에 앉아서 뭐 괜찮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 다른 분이 앉았을 땐 또 별로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의자는 개인의 취향을 많이 타는 기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의자는 니 체어라는 의자가 있는데, 이거는 의자만 만드는 회사예요. 원래는 캠핑 의자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캠핑 다닐 때도 가끔 갖고 다니는 의자예요. 자, 그 중에 하나는 요겁니다. 이건 락킹. 이거는 X라고 하는 의자인데, 요거는 되게 단순해요. 크기도 되게 커서 솔직히 갖고 다니기는 조금 어려운 의자예요. 힘든 의자예요. 근데 이거를 열어서 딱 하면은 딱 바로 이렇게 의자처럼 펼쳐지죠. 그리고 얘는 약간의 락킹이 되는데, 아까 그 헬리눅스 의자, 그런 흔들 의자보다는 훨씬 편해요. 그리고 이 인체 공학적으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한 앉아 있으면은 되게 편하고 좋아요. 그리고 전용 오토만,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스툴 같은 건데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놓고 여기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되게 편하고 좋아요. 그리고 얘는 스킨을 교체할 수가 있어요. 저는 주황색 스킨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 아이보리 느낌도 좋아해서 아이보리 스킨을 따로 사서 교체를 했어요. 이것도 근데 그런 고아우 잡지에서 보면은 어떤 일본 분도 이 체어를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편해요. 네, 여태까지 앉았던 의자 중에선 얘보다 편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솔직히 부피가 커서 자주 갖고 다니진 않았어요. 그냥 간단하게 진짜 쉬러 갈 때 있잖아요. 쉬는 게 목적일 때 예전에 그 계곡 갔을 때처럼 그때 주황색이었잖아요. 이거 흰색으로 이렇게 교체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갔다 와서 아무튼 이거는 의자에 앉아있으면 되게 편해요. 불편하지도 않고 그래서 많이 좋아합니다. 근데 원래 주스임새는 가정에서 쓰는 의자긴 한데 그냥 접힌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그냥 평소에도 캠핑에 가끔 갖고 다니는 것 뿐이지 원래 캠핑용 의자는 아니라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거를 이렇게 접고 요 끈으로 그냥 이렇게 말아 놓는 게 끝이에요. 이렇게 약간의 지탱이 되죠? 그러면은 이거를 뒤에다가 이렇게 놓고 보관을 하는 거죠. 아따 많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니체어입니다. 자, 요거 치워놓고 락킹 버전 너무 커. 네, 요거는 조금 구조가 특이해요. 얘는 락킹 버전은 아니고 요것도 똑같이 니체어에서 나오는 건데 아까 거보다 좀 부피가 작죠? 자, 요거의 포인트는 똑같아요. 요것도 이렇게 끈을 이렇게 빼주면 이렇게 열려요. 근데 여기서 조금 다른 점이 얘는 이게 꺾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쪽을 꺾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딱 펴집니다. 특이하죠? 자, 니체어. 이게 80년대 디자인을 복각한 모델인데 원래 이 니체어에서 80년대에 만들었다가 다시 최근에 복각을 해서 만든 거죠. 아, 요것도 똑같이 되게 편해요. 근데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얘는 이렇게 목을 받칠 수가 없어요. 짧아요. 네, 짧은 대신에 포인트가 뭐냐면 얘는 쟤보다 되게 컴팩트하게 패킹이 되는 거죠. 좀 약간 야외 갖고 나갈 때 좀 더 수월하게 갖고 나갈 수 있는데 사이즈는 솔직히 FD 체어 정도처럼 부피가 좀 되긴 됩니다. 근데 편하니까 조금 포지션도 편하고 그리고 패킹하는 게 되게 특이해요. 얘는 이게 동시에 접는 게 아니라 이걸 살짝 들어 올린 상태에서요. 이거를 약간 얘를 먼저 하나를 하고서 나머지 하나를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패킹을 해서 갖고 다닐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하나 열고 하나 열면서 딱 그럼 이렇게 열리고 또 닫을 때는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돌려서 뒤로 뒤집어주는 구조인 거죠. 특이하죠? 탁탁탁 교차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앉아있을 수가 있어요. 와, 이렇게 열고 펼쳐놓고 보니까 진짜 의자가 엄청 많긴 많네요. 아, 너무 많네. 아이고야. 아무튼 이렇게 의자가 있는데 의자는 자기 몸에 맞는 거 괜찮은 거 사서 쓰시면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많이 갖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아무튼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의자를 소개시켜 드려봤는데요. 그나마 이게 뭐가 딱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만약에 하나 괜찮은 거 쓸만한 거를 추천을 드린다고 한다면 저는 그냥 커미체어. 전 개인적으로 커미체어를 좋아합니다. 커미체어도 근데 살짝의 뒤틀림은 있는데 개인적으로 헬리녹스보다는 앉았을 때 편해요. 하지만 조립이 살짝 불편한 단점이 있긴 있어요. 단점이 아예 없진 않죠. 그거 언제 이렇게 다 조립해서 갖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저걸 조립한 상태로 접고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짐을 좀 획기적으로 패킹을 해서 좀 꽉꽉 채워서 갖고 가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다 분해를 해서 패킹을 해가지고 갖고 다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커미체어를 가장 좋아합니다. 추천을 해드리기에는 뭐하고 의자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20개 좀 넘는 의자에 대해서 그냥 소개를 한번 해봤고요. 겸사겸사 악세사리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락킹풋은 절대 사지 마세요. 돈 버리는 겁니다. 네, 이 망작을 내가 왜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제가 갖고 있는 의자를 소개시켜 드려봤는데요. 의자는 진짜로 직접 앉아보고 느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의자는 없어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의자만 오늘 한번 소개시켜 드린 거고요. 이게 리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소개인 거죠. 4년간 의자를 이것저것 써보면서 느낀 건데 100% 나를 만족시켜주는 의자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거가 정말 좋으면은 어떤 게 좀 부족하고 이게 좋으면은 또 이게 부족하고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의자는 정말 또 하나의 개미 지옥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불편한 부분은 감수해 가면서 쓸 수밖에 없는 게 의자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의자 구입에 만약에 많은 고민이 있으시다면은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뭔가는 포기를 해야 돼요. 하지만 그나마 제가 제 마음에 들었던 의자는 커밋체어라는 거죠. 근데 또 백패킹 다닌다고 생각을 하면은 가벼운 게 좋으니까 헬룩녹스도 막 쓰기엔 좋은 것 같아요. 막 쓰기엔 뭐 애지중지할 필요는 없고 약하기도 약하고 AS 그리고 잘 해주니까 그러니까 헬리녹스를 쓰는 거죠. AS 안 됐어도 쳐다도 안 봤죠. 그나마 AS 잘 해주고 하니까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솔직히 국내 기업이니까 은근히 헬리녹스 의자가 많긴 많네요. 또 지금 와서 보니까 아무튼 진짜 또 오늘도 횡설수설 리뷰를 했는데 만약에 캠핑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어차피 모든 의자는 불편하고 조립도 어렵고 불편하고 뭔가 항상 다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저는 커밋체어를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그래도 의자 앉다보면 이렇게 막 접히고 그래요. 그렇게 딱 막 좋은 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제 마음에 든다는 거지. 두루 봤을 때 그나마 커밋체어가 저한테는 좀 잘 맞았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각자 잘 맞는 의자를 찾으시길 바래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장비 리뷰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름철 캠핑 즐겁게 보내실 수 있길 바라고요.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안녕. 또 언제 치우냐? 아 귀찮다. 밖으로 빼왔는데 오늘 햇빛이 너무 뜨겁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서. 자, 첫 번째 의자 요거는 미니 헬리녹스 미니 체어죠? 네. 이거는 크게 뭐 백패킹 간단하게 가볍게 다닐 때 쓰고 요거는 제가 또 선쉐이드 세팅해 놓은 거예요. 선쉐이드 세팅해 놨는데 이런 식으로 네, 있습니다. 그리고 체어원, 체어투, 선셋 체어 그리고 이게 커밋 체어인데 이 노멀로 이렇게 요거는 연장다리를 안 했을 때 요거는 연장다리를 했을 때고요. 옆으로는 스노우피크 로우 체어입니다. 아이보리, 쇼트 아이보리. 이건 스노우피크 탱크 체어. 얘는 좀 높이가 높아요, 탱크 체어는. 탱크 체어 롱은 약간 포지션이 좀 더 낮죠. 대신 목을 받칠 수 있는 목게 뒤가 좀 길게 더 튀어나와 있죠. 그리고 네, 제가 캠핑을 첫 시작할 때 샀었던 릴렉스 체어. 거의 10년 돼가는 거죠. 아직도 쓰고 있어요. 브랜드만 OEM으로 해서 만든 그런 의자였을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니프레임 체어입니다.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리모 헌들 의자. 유튜브 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런 용도의 헌들 의자. 그 다음에 포지션이 약간 높은 의자들. 스노우피크 FD 체어입니다. 이거는 600 높이 테이블에 잘 맞는 의자고요. 이것도 비슷한 높이라서 하이브로 디렉터스 체어인데 이것도 한 660 높이에 맞는 체어입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니 체어라고 솔직히 캠핑 체어는 아닌데 가정용 의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납하기 편하게 접어서 쓰는 그런 의자예요. 약간 일본 브랜드긴 한데 이 롱 버전은 갖고 다니기가 되게 애매하긴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 이 쇼 버전은 접었을 때 테이크 체어 정도의 사이즈가 나와서 캠핑 때도 용이하게 갖고 다닐 수 있게 나오는 사이즈예요. 근데 이 목받이가 있는 니체어 X는 네, 갖고 다니기가 좀 애매하죠. 그리고 이 원목의 컬러가 달라요. 니체어 목 X는 이렇게 원목이 약간 밝은 색이라면은 니체어 X80은 이렇게 약간 원목이 갈색 오크? 오크나무색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이렇게 진한 컬러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밝은 컬러를 좋아하는데 이 밝은 컬러가 없고 다 어두운 컬러였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샀고요. 그 다음에 스노우피크 렉스토 처음입니다. 요 암레스트는 원래 옵션이었어요. 원래는 이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빠진 상태로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던 제품인데, 이게 나중에 나온 거죠. 이게 나중에 나와서 이렇게 나왔던 옵션인데, 요새는 그냥 풀세트로 팔더라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벤치형 미저입니다. 네, 요거 카라트 이거는 벗겼을 때 이렇게 된 거고요. 이 두 개랑 테이블이랑 한 세트인데, 개인적으로 이 밀리터리 룩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네, 옷 입는 건 좋아하는데 뭔가 장비에 밀리터리 룩이 있는 거 별로 지저분해 보여서 싫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껍질을 떼고 나올 때 이렇게 스텐실이 이렇게 박혀있는 느낌으로 갖고 다닐 수가 있어요. 제가 또 카키를 좋아해서 약간 진한 카키 컬러라서 되게 좋아했고요. 여러분 지금 오늘 날씨가 아침 몇 도야? 지금 32도였어요. 폭염 경보 32도인지도 모르고 체어 꺼내가지고 보여드린다고 나왔다가 캠이 열 받아서 또 꺼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늘에서 잠깐 쉬고 있어요. 아무튼 방에서 보여드리다가 좀 펼쳐놓고 좀 더 보여드리려고 나왔다가 객사할 뻔했네요. 아무튼 여러분, 전문적이지는 못했지만 이 정도 의자가 있다, 그리고 진짜 본인에게 맞는 의자를 꼭 가서 앉아보고 비교해보고 체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후딱 정리를 하고 다음에 다른 리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